안녕하세요. 확실히 미 연준 회의가 영향력이 크긴 큰가 봅니다. 예. 뭐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그리고 오늘 화요일 이렇게 봤을 때 거의 1200원에 이제 근접하고 있고 1200원 붕괴가 되는 게 시간 문제다라는 뉴스가 이제 계속 나오네요. 예. 사실상 현재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고 원화값이 이제 계속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이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좀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빨라질 거라는 그런 얘기들 때문인데, 예. 뭐좀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되게 좀 조급하고 저게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예. 미국이 저러고 있죠. 뭐 중국이 뭐 잠깐 뭐 기준금리를 낮춰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확실하게 나아진 게 아니라 뭐 1180원 후반 정도까지 이렇게 갔다가 지금 또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금세 1200원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예. 또 이제 3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는 아마 좀 계속 좀 혼동을 보일 것 같은데요. 예. 뭐 어쩔 수 없다 혹은 뭐 끌려가기 때문에 이러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할 텐데 결국에는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고 나야 이제 뭐 달러당 원화값이 좀 안정이 되지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계속 이 상태로 가겠죠.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뭐 한국 환율 당국도 이걸 가만히 그냥 그대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거고요. 정상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분명히 할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중국의 이제 요소수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나라 전체가 무너질 것처럼 되게 두려움을 떨고 겁을 많이 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리가 됐죠. 저기 뭡니까? 일본의 그 주요 전략 물자 관련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난 뒤에도 한국이 되게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얘기가 많았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또 일정 부분 또 해소가 되고 또 그게 또 계기가 돼서 또 우리한테 또 교훈을 줬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원달러 환율 불안, 1200원 돌파하고 1300원, 1400원, 1500원 그 이상으로 이제 우려스러워하는 얘기 또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이 또한 또 정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안정화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한 두려움, 불안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괜찮아, 괜찮아. 나중에 그냥 정리될 거야. 한율 당국이 커버해가지고 낮출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도한 공포를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큰 영향을 줘서 세상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항상 균형감을 갖춰야, 균형이 잡힌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려가 있는 부분은 우려가 있는 부분대로 보고 어떤 식으로 그 리스크를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나의 대비책을 갖춰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저 막연하게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들 또한 경계해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괜찮다고 낙관만 펼치는 사람도 경계해야 되는 거죠. 어느 쪽이든 극단적인 모습들은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되게 뻔한 사기를 치는 가짜들이 되게 많죠. 20대 때 되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170만 원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악착같이 일해가지고, 악착같이 저축해가지고, 3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경매했습니다. 주식했습니다. 비트코인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30억 벌었어요? 50억 벌었어요? 경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법을, 이거 혼자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려고 합니다. 돈 내세요, 저한테. 되게 쌉니다. 10억을 버는 비법을 가르쳐주는데 저한테 300만 원, 500만 원 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냥 거의 거저 공짜나 다름없습니다. 제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달을 뻔하고 디테일도 없고 잘 들어보면 어디서 개수작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뭐 저한테 뭐 개인 쪽지도 옵니다. 아, 저는 얼마 전에 대출을 4천만 원 냈습니다. 4천만 원 내고요. 두달 생활비로 1,000만 원을 쓰고 3,000만 원을 누구누구씨한테 가서 컨설팅 비용으로 줬습니다. 3,000만 원이 큰 돈이지만은 저한테는 더 값어치 있는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누구께 제가 정말로 뛰어난 그 노하우를 전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제가 뭐 저는 한 명이지만은 12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뭐 경영자가 됐고요. 1년 반 만에 뭐 지금 이제 자산은 뭐 50억을 모았습니다. 근데 저는 더 이상 뭐 아무 짓을 안 해도 알아서 그 사업체들이 제가 잠을 자고 있는 기간에도 돈을 벌어주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정보를 혼자 알고 있기 너무 아까워서 또한 제가 아무리 알려줘도 이걸 안할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얘기합니다. 자신감 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떠들어대도 사람들이 별로 이 비법에 대해서 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자신감 가져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고 가져야 됩니다. 할수 있다고 외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희망팔이, 사기, 조작, 뻔한 거짓말을 해가지고 뒤통수를 치죠. 행여나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실생활에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대비하기 위한 그런 뉴스로 이제 받아들여야 되지. 이걸 가지고 큰돈을 벌겠다고. 그래. 달러가 지금 1200원인데, 1200원 미친데, 이거 나중에 2000원 갈 거야, 2500원 갈 거야. 올인해. 이런 모습들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거죠. 위험하다라는 거죠. 뭐든,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100% 이렇게 얘기하는 건다 거짓말이고, 가짜다라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왜? 세상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미 연준이 앞으로 계속해서 계속 간 보면서 계속 이렇게 시장에다가 메시지를 던지겠죠. 왜? 인플레 잡아야 돼. 성장은 해야 돼. 뭐 주변에서 이렇게 미 연준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얘기해. 그런 것들 다 감내해 가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려다 보니까 이래저래 여러 가지들 생각되는 부분이 많은 거죠. 근데 미 연준이 한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 시장이 출렁출렁거리니까 뭐 그런 것들도 계속 이렇게 보가면 봐가면서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되게 심하다 이러면 조금 낮추고 조금 이렇게 안일해가지고 좀 괜찮다고 숨 돌리려 그러면 또 긴장하게끔 하고 계속 졌다 놨다 계속 하면서 쪼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려는 것 같은 거죠. 뭐 사실상 그 미국 주도의 전 세계 경제를 체제를 만들어 가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은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심각한 상황을 다른 나라에게 다 부담을 떠넘겨서 자국이 또 괜찮아지게 만들려는 수작인 거죠. 뭐, 그로 인한 신흥국들, 한국과 같은, 외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나라들은 되게 많이 어려워지고 많이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게 뻔한 얘기인 거죠. 나라로 봤을 때 그렇고, 또 국가 안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봤을 때는 뭐돈 많은 부자들, 재벌가들, 총수, 족벌가들은 되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죠. 총알 준비해놓고. 뭘로? 박앤세일 기간이다. 되게 싼값에 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1000억짜리 100억에 살려고, 1조짜리 뭐, 1000억, 2000억, 3000억에 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잘 캐치하고 있는 부자들 또한 현금 계속 돈 모으고 있죠. 왜? 싸게 살려고.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IMF 때 1억을 가지고 10억짜리 건물을 산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도 되게 싸게 샀대요. 시세, 뭐, 3억, 5억짜리를 1억에 샀대니까요. 그리고 레버리지 이용해가지고는 정말로
80%, 90% 할인된 가격에도 샀답니다. 네. 정말일까?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 거짓말 아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하죠. 물건도, 3만원, 4만원짜리 물건을, 2천원, 3천원, 5천원에 막 날렸대요. 왜? 당장 이번 달을 살아야 되니까. 이번 달을 버텨야지 다음 달이 오는 거니까. 내가 저거 3만원에 산 물건인데, 저거 팔 때, 고객들한테 10만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러지만, 업자들이 와가지고 현금답을 들고 오면 그냥 넘겼대요. 내가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무너지는 것보다 이번 달을, 3개월, 6개월 뒤에 무너지냐, 이번 달에 무너지냐, 언제 무너지냐의 차이다 보니까 내가 내살 깎아먹게 하는 거 알면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 일이 되게 많았답니다. 예. 경제 충격기에 그 경제적인 충격을, 위기를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뺏기고, 현금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실탄을 가지고 기다리고 버티는 사람들은 사냥에 나서는 거죠. 뺏는 자가 되냐, 뺏기는 자가 되냐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다. 그리고 자본이라고 하는, 현금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철저하게 이제 결정이 되죠. 지금 미 연준 회의를 앞두고 달러 가격이 요동을 치고, 한국 증시가 무너지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가 악재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오직 현금에서 나온다. 돈에서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저대로 또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어떻게 지내야 되나 생각을 하죠. 되게 뻔한 거죠. 우리가 뭐 어떤 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응 방안, 대처 방안은 뭐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뻔한 거. 좋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답 알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거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시간 더 투자해야 돼요. 시간 더 투자하려면 1번, 책상 머리에 앉아 있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는 시간을 30분이면 1시간 늘리고, 1시간이면 2시간 늘리고, 2시간을 3시간으로 늘릴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고,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는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고, 태도가 되고 난 이후에 뭐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면 뭐 가이 선생님한테 가이드 좀 받고 뭐 코칭도 좀 받고 해야겠죠. 우리 생활에서 마찬가지인 거죠. 당장은 절약해야 된다, 아끼고 살아야 된다는 마음가짐, 태도를 먼저 갖추는 게 1번이고, 2번, 실행을 아주 작은 범위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철저히 공부해서 아는 분야에 안에서 내가 움직인다. 그럴 때 뭔가 기회를 만날 수 있지 않겠냐, 얻을 수 있지 않겠냐. 누군가는 어떤 제품을 10만 원에 사고 누군가는 만 원에 삽니다. 어떤 사람은 5천 원에 삽니다. 뻔한 얘기지만 5천 원에 산 사람이 제일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죠.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다, 뭐든 마찬가지죠. 싸게 사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남들이 만원 주고 살때 내가 1,000원 주고 살수 있다고 하면 그 물건을 남들이 한개 가질 때난 10개 가질 수 있는 거죠. 되게 뻔한 얘기죠. 근데 1,000원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다려야죠. 아무도 사지 않을 때나 혼자 가서 혼자 사오는 거죠. 저 이제 당근마켓을 하는데, 저도 물건을 팔려고 내놓기도 하고 또 사기도 하는데, 내가 사고 싶어하는 물건은 계속 검색하거든요. 보거든요.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요. 이런 생각도 하죠. 아, 지금 안 사면 내가 1년 뒤에 사야지, 5년 뒤에 사야지.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제가 원하는 가격에 살 가능성이 커지죠. 뭐 100%는 없겠습니다만은. 팔려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 이거 지금 팔려고 내놨는데 1년 뒤에 팔아도 되고, 5년 뒤에 팔아도 되고, 10년 뒤에 팔아도 괜찮아. 내가 원하는 가격만 되면 팔 거야. 이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에 팔 가능성이 큽니다. 급매,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급하게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 가격보다 싸게 내놔야 됩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고 살려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내려가는 게 당연지사인 거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이나 어디든 다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비정상으로 누군가가 시장을 교란해서 가짜 가격, 호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느 시점이 되면
누군가가 가장 먼저 타격받고 문제가 생기면 더 낮은 가격에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은 계속 눈치 보고 있고 미 연준의 회의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이제 결정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은 계속 될 거다.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힘만이 믿을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부족하고 모자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활기차게 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